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가장 얻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우선 지난 5월 발사 2분 만에 폭발해 체면을 구긴 군사 정찰 위성 기술을 러시아에게서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 협력을 받아 군사 정찰 위성 재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죠. 우리 정부가 군사 기술 이전을 북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니까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솟구치던 발사체가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합니다. 지난 5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북한도 발사 실패를 인정했는데 군 당국은 실패의 원인을 발사체 엔진 연소 계통 문제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 준비에 나선 정황이 우리 정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첨단 부품 도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파병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혈맹으로 격상된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여부입니다. 대기권 재진입하고 다탄두 기술은 아직도 북한이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기술을 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북한에 도움을 줬을 것이고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감시 범위가 넓어져 당장 우리군의 움직임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